예, 4월 16일, 21일, 23일, 1시간, 총 3시간 분량의 강의를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그다음에 어떤 문서를 인증하는 그러한 방법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6일, 21일, 23일 분량이 양이 좀 많아서 동영상으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비디오는 인증. 그 다음에 인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즉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시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SHA, 그 해시 함수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HA secure 해시 펑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인 HMA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증. 인증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은 어떤 메시지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그 메시지가 그 명백한 어떤 사람이 보낸 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낸 사람을 확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메시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에 순서대로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인증한다는 것은 이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하면은 액티브 어택, 적극적인 공격 중에서 데이터나 거래에 대해서 위변조, 그러니까 조작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인증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라고 부르는 맥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값을 가지고 보통 인증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메시지가 있고 이메일 길이의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어떤 맥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에 통과시킬 때 어떤 키값, 비밀 키값을 같이 사용을 해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문서에 붙여서 이 메시지와 맥 코드가 결합된 형태로 이것을 상대방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메시지와 맥 코드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수신한 그 메시지에서 동일한 키와 동일한 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코드를 만들어내 맥 코드를 만들어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내준 그맥 부분을 비교해서 그게 맞으면은 전번 슬라이드에서 이용한 그세 가지가 요구 조건이 만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요구 조건인 이 메시지는 분명히 송신자가 보낸 게 확실하다. 라는 게 입증되는 거고, 그 이유는 그 송신자만이
K라는 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분실이 아니고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키값 K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왔을 때 이게 제 시간에 왔다 하는 것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맥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해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시 함수는 우리가 속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뤘지만은 임의의 크기를 갖는 메시지 M에 대해서 M이 인풋 입력으로 들어갈 때그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아웃풋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고정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아웃풋이 출력이 고정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해시 함수만 적용할 때는 입력으로 세크리트 키, 비밀 키를 아직까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 알고리즘과 여러분들이 해시 함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시 함수는 입력으로 비밀키 값을 넣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그 해시 함수로 만들어진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메시지와 함께 보내져야 됩니다. 보내지고 그러면은 그 수신하는 측에서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보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해시 함수는 아직까지 이 비밀키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원웨이 해시 함수 여기서 원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거지 출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력으로부터 입력을 유도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 게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웨이 해시 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웨이 해시 함수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할때 인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세 가지 이용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위에 그림이 과거의 그 인증 방법, 컨벤셔널한 것은 이라는 이야기는 뭐 과거라는 뜻도 되지만은 레거시 뭐 기존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쭉 해왔던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선 메시지를 원웨이 해시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고정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대칭 키 K를 이용해서 암호화합니다. 그 암호화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메시지에 붙여서 그걸 보내게 되고 받는 측
B에서는 그 똑같이 비밀키 K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키 K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칭키 K를 이용해서 그 수신한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폭호화를 합니다. 그 부분과 메시지에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온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이두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두 개가 같다. 그렇게 판명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A가 보낸 게 확실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A만이 K라는 비밀키를 B와 공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A가 보낸 메시지는 B에게 도달했는데 그때 B가 받은 그 메시지는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A가 보낸 형태 그대로 도착했다. 즉, 완전성이 만족된다. 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A는 대칭키 K를 이용해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그러한 인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퍼블릭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합니다.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는데 메시지를 A가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A의 개인키, 공개키 시스템에서의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메시지에다가 붙여서 보내면은 B가 그 메시지와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만을 A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복구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과 이 메시지, 수신한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온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또이 메시지는 A가 보낸 게 확실하다는 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A만이 A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A가 보낸 메시지는 B에게 도달했을 때 전혀 바뀌지 않았다. 완전하게 도달했다 하는 완전성이 같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여기 세크레트 밸류라 그랬는데 이 세크레트 밸류가 비밀키하고 같은 겁니다. 비밀키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먼저 메시지에다가 비밀키 S를 붙입니다. 붙여놓고 이 S를 포함하는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메시지에다가 붙여서 B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B는 그것을 받아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메시지 부분에서 Secret Value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비밀값 S는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키 K하고 똑같습니다.
대칭키 K를 양쪽에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에다가 S를 붙여서 그 붙인 부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을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그 수신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은 똑같으면은 역시 A가 보낸 게 확실하다. 이 메시지는 A가 보낸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그 S는 비밀키 S는 A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B와 A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B가 수신했을 때 A가 송신한 그 내용과 전혀 변화가 없다. 바뀌지 않았다. 즉, 완전성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중간 그림 B 방식이 우리가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자 서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방식이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HMAC 방식입니다. HMAC 방식이 C 방식이 되겠습니다. Secure 해시 함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이 Secure 해시 함수는 어떤 메시지를 인증하는 데뿐만 아니고 전자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의 목적은 핑거프린트,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같은 말입니다. 그 핑거프린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파일이건 메시지건 어떤 데이터의 어떤 특정 블록, 어떤 부분이건 간에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핑거프린트, 이게 손도장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어떤 그 사인된 건 아니고 일단 그런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의미합니다. 핑거프린트는 아직 비밀키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해내는 것이다. 그런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시 함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성격들을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그 인증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성격을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해시 함수는 어떠한 길이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파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해시 함수는 고정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생산해 내야만 합니다. 긴 파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출력을 해내야 되고, 짧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시 함수는 어떤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쉽게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계산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시 함수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든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든지 쉽게 그렇게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어떤 X에 대해서 X를 인풋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켰을 때 H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one-way proper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는 안 된다는 뜻이죠. one-way라는 게 우리가 양방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하지만은 이거는 원내이기 때문에 오직 X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H라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만들어져야 되지 H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으로부터 X를 추측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5번, 6번 weak collision resistant 하고 strong collision resistant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비슷하지만은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는 어떤 X, input X에 대해서 HX, 그 X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하고 똑같은 Y를 찾아내는 것이 계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우연히는 어떻게 뭐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산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계산에 의해서 주어진 X에 대해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구했을 때 동일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Y 값을 찾아내는 게 컴퓨터로 찾아낼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은 weak collision resistant입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HX, HY 이게 뭐냐면은 어떤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 X와 Y를 찾아내는 것은 이것도 역시 뭐 우연히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로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Strong Collision Resistan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은 원웨이에 반대되는 역방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one-way property, 4번에서 이야기하는 one-way property만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의 예를 봅시다. 물론 뭐 이 정도로 간단한 해시 함수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그 문서를 n비트씩 잘라가지고 블록 1, 2 이렇게 해가지고 m까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러고는 그 칼럼별로 익스클루시브 OR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OR한 결과 비트 C1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쭉 해서 익스클루시브 OR한 C2 그 다음에 여러 번째 칼럼을 익스클루시브 OR한
CN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C1, C2 쭉 가서 CN까지 이 N비트 값이 해시 코드가 되는 겁니다. 해시 값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한 해시 함수라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든 이전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아만 해가지고 해시 값을 만드는 그런 것은 사실 사용하지 않고요. 본격적인 그 해시 함수는 NIST 즉그 미국 국가 표준 기술 협회에서 이제 SHA라는 이름으로 SHA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이게 SHA-1, SHA-1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고요. 이 SHA-1은 기존에 있던 그 해시 함수 MD4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MD4 모델을 따랐는데 여기서 MD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약자입니다. MD4를 따라서 SHA-1을 만들었다. 그래서 SHA-1은 해시 값을 얼마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문서의 길이에 상관없이 문서가 뭐 1바이트짜리 문서건 문서가 예를 들어서 뭐 1기가짜리 바이트 문서건 상관없이 이 샤원을 통과시키면은 160비트의 해시값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그 니스트는 그 2010년도에 이것을 샤1에서 샤2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예, 조금씩 다른 그 변수를 갖는 샤 함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샤1이 지금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게,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크기가 160비트 짜리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있는데요. 메시지의 그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의 최대 길이가 2의 64승 바이트까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 사이즈가 512비트고요. 그 다음에 SHA-256, SHA-256 이게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 길이가 256비트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사이즈가 2의 64승,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가 512비트,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샤512가 메시지 사이즈가 512비트, 그 다음에 메시지 사이즈는 2의 128승 비트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거의 무한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는 역시 1024비트입니다. 아까 내가 샤원 이야기할 때 바이트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샤원을 한번 봅시다. 샤원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사이즈가 160비트고 메시지 사이즈는 2의 64승 비트보다 작아야 되고 블록 사이즈는 512비트입니다. 샤512 처리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붉은 그 테두리로 쳐 있는 박스 안을 보면은 SHA-512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크기가 512비트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해시 코드 HN이 512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512비트의 해시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사이즈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지 사이즈가 지금 그림에서는 1비트입니다. 1비트. 메시지 크기가 1비트인데 이 메시지가 1024비트 블록, 그 붉은 테두리의 그 블록 사이즈 있죠? 블록 사이즈가 1024비트인데, 1024비트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비트를 1024로 나누면은, 블록의 나머지 그 정수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정수배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서 그 블록으로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그 최종 128비트는 그 메시지의 크기가 얼마다라는 1비트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1비트다 하는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은 10000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면은, 10000하고 1비트를 나타내는 값이 포함됐을 때, 이것과 메시지를 합한 길이가 1비트의 정수배, 즉 1비트 블록이 정수배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만든 1024비트 블록이 N개가 있는 겁니다. N개. 정확히 N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N개 제일 마지막 블록이 그 메시지의 길이 정보 그 다음에 앞에 패딩 해주는 채워주는 부분 10000 이렇게 되는 채워주는 부분 이게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N개의 1024비트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N개의 1024비트 블록에 대해서 차례차례 처음부터 어떤 F 함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이게 512비트인데요. 이 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거기 512비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이 아래에 6A092667F 뭐 이렇게 나가는 그 값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즉 H0 값으로 512비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F에서 나온 값하고 initialization vector 값하고 exclusive OR가 돼 가지고 그게 H1이 됩니다. 512비트의 H1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두 번째 블록 M2 1024비트와 어떤 펑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펑션에서 나온 값하고 다시 H1 값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돼서 그게 H2 512비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마지막 블록에 대해서 역시 HN 512비트가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메시지, 최종적인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M번의 그 펑션 F라고 적혀 있는 그 자주색으로 이렇게 테두리쳐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N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요 하나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그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그 라운드가 80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024비트 블록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게 64비트씩 W0에서 W79까지 나뉘어서 그 1024비트 블록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각 라운드별로 64비트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라운드별로 K0, KT, K79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키 값이 아닙니다. 그냥 라운드 콘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밑에 거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K0에서 K79까지 라운드 콘스탄트 상수죠, 상수.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라운드별로 라운드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해시값 512비트 HI-1로 표현되어 있는 이전 해시값 512비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떤 라운드 0 처리를 한 후에 그 아웃풋이 다시 라운드 2로 들어가고 또 아웃풋이 라운드 3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으로 라운드 79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운드 79 아웃풋이 이전 HI-1 이것과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돼서 최종적인 이 라운드의 HI 값이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라운드 제로 하나만 봅시다. 그러니까 512비트가 들어가서 어떻게 W0, K0 의 함수로 라운드 1에 들어갈 라운드 1의 입력으로 들어갈 라운드 제로의 아웃풋이 만들어지는지 하나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전 슬라이드에 이어서 싱글 라운드 하나의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역할, 기능을 나타내 놨는데요. 그 512비트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8개의 그로 나눠집니다. A, B, C, D, E, F, G, H. 이게 하나하나가 64비트씩 이제 8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것이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그 함수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 원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512비트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E 하나만 봅시다. 시그마 E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E 값을 로테이트 14비트 로테이트 시키라는 겁니다. 라이트 오른쪽 방향으로 로테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E 값을 18비트 로테이트 시켜 가지고 그두 개를 또 E 값을 41번 로테이트 시킨 거 하고 그세 개를 각각 또 다시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상당히 어떤 그런 랜덤한 특징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돌려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라운드가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512비트 값이 이렇게 막 새로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라운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처리 절차, 처리 내용, 이 함수를 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SHA, SHA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HMAC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MAC,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인증에 필요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SHA 함수 같은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그런 DES와 같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훨씬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맥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그 DES와 같은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맥 코드를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은 훨씬 빠르게 맥 값을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값을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HMAC이 맥 코드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HMAC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 붉은 테두리 쳐져 있는 박스를 보면은요. 우선 보내는 메시지에 K 비밀 키 값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한 후에 이것을 통째로 해시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그 해시 값이
HMA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MAC. 그러니까 HMAC을 만들 때는 비밀값이 메시지에 포함되어서 인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HMAC 값을 메시지에 붙여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HMAC 부분과 메시지 부분으로 나눈 후에 메시지 부분에 공유하고 있던 비밀키 K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HMAC 값을 만들어 보고 이것을 수신한 HMAC 값하고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인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그 바보가 알리스와 어떻게 HMAC을 보내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보와 알리스 사이에는 K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밀키 K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보와 알리스 사이에 K라는 비밀키를 공유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바보는 메시지 M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보는 비밀키 K와 메시지 M을 붙여가지고 HMAC을 만듭니다. HMAC을 만들어서 이 HMAC 해시값을 네 번째로 알리스에게 보냅니다. 이때 메시지 M과 HMAC 해시값을 같이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리스는 그 메시지 M과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 M과 알리스가 공유하고 있던 비밀키 K 값을 가지고 HMAC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후에 여섯 번째로 알리스는 지금 자기가 만든 그 HMAC 해시값과 수신한 바브가 보내준 HMAC 해시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두 값이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브가 메시지를 보낸 게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바보가 보낸 메시지가 알리스에게 도달할 때까지 어떤 변형이 없었다는 완전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아래에 있는 그 프로토콜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HMAC이 사용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HMAC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HMAC은 다시 보면은 위에 붉은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결과적으로 메시지 M과 비밀키 값 K가 들어가서 어떤 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HMAC 해시 값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제 H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그
이 에지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해시 함수인데요. 편의상 우리가 SHA 512, 사 512로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사 512에서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512비트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록 사이즈는 1024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B가 number of bit in a block, 블록의 비트 수니까 1024가 되는 경우고요. N이 해시 코드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512 비트가 되는 겁니다. B는 1024 비트, N은 512 비트. 요걸 보고 그림을 설명하도록 합시다. 먼저 키값을 조금 변형해서 집어넣는데요. K는 그 세크레트 키, 비밀 키 값입니다. 그런데 보통 키 값이 1024 비트 보다가 작기 때문에 그키 값에다가 앞부분에 000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키값을 1024 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0이 들어가니까 이게 K값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단지 비트로 표현했을 때1024 비트가 되게 그렇게 만든 것이 K+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값을 1024비트로 표현을 한 거죠. 예, 표현을 했고, 그게 K+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이 8비트 0011, 0110, 요것이 계속 반복해서 1024비트가 되게 만듭니다. 그게 아이패드입니다. 그러니까 0011, 0110, 이게 헥사데시말로 36인데요. 36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1024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K+와 아이패드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한 값이 S1이 됩니다. S1이 돼서 S1 1024 비트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0, Y1 이게 이제 YL-1까지 이게 뭐냐면은 먼저 L을 볼까요? M을 볼까요? M은 우리가 메시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메시지가 블럭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패딩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M입니다. 원래 메시지에다가 뒤에 블록의 정수배 길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블록에 패딩까지 들어간 그것을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M은 메시지 M은 L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집니다. L개의 블록으로. 그래서 각각 블록을 우리가 Y0,
0y1에서 yl-1까지 가죠. 그래서 이 각각의 블록은 1024비트입니다. B가 1024비트입니다. 그러면은 SOI 첫 번째 그 블록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SI 블록 플러스 M이 된 거죠. 전체 그 해시 함수 인풋 내용은 L개의 1024비트 블록이 M이고 첫 번째 블록이 SI 키 값으로부터 만들어진 SI가 첫 번째 블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 플러스 1 개의 블록 정보가 해시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해시 함수는 우리가 4, 512비트, 512 함수가 되겠죠?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4, 512 함수를 설명할 때 했던 그 기능에 의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이 들어가고 해서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거기에 HSI concatenate 짝대기 두 개에 끄어놓은 게 그게 concatenate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SI concatenate M 미 입력으로 들어가서 해시 함수 아웃풋 값이 거기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이기 때문에 512비트입니다. 그러면은 512비트를 다시 1024비트로 패딩을 시킵니다. 1024비트를 만들어주고요. 앞에 0000을 붙여서 1024비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O를 만들어주는데, SO. SO는 K+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키 값에다가 앞에 000을 붙여가지고 1024비트 정보를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OPAD. OPAD는 0101, 1100. 이 값이 계속 반복돼서 1024비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K+와 OPAD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한 결과값 1024비트 정보가 SO 블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SO 블록과 이전 해시 함수를 통과해서 패딩이 돼서 내려온 1024비트 블록 두 개의 블록이 4512 해시 함수에 한번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12비트의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512비트의 두 단계의 4, 512 해시 함수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이 512비트의 해시 값은 HMAC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붉은 테두리로 쳐져 있는 박스를 보면은 HMAC
은4 512비트 512 함수를 이용해서 M과 K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HMAC 값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인증, 그 다음에 Secure 해시 함수 SHA, 그 다음에 그 SHA 함수를 이용하는 HMAC,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연속적인 내용이지만은 비디오 분량이 커서 다음 비디오에서 학습할 내용은 퍼블릭키 인크립션 구조, 그 다음에 퍼블릭키 암호화 시스템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퍼블릭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 서명, 그 다음에 이 퍼블릭키 인크립션 기술, 즉 어시메트릭 인크립션 기술을 이용해서 대칭 키를 서로 공유하는 데 이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X509 서티피케이트 기술에 대해서 다음 비디오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